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역시 500인 500작전. 오늘은 2020년 2월 1일입니다. 500인 500작전. 2020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2020년 12월 28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인사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참여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 오셔서 착한만 치셔도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리림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사 49제. 착한 사진은 버려라. 크립티 방법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는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이분 사이즈가 맞나요? 잘 하셨어요. 사진이 좋아요. 상황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전달을 정확히 하고 있다. 상황 전달을 넘어서서 섬뜩한 무엇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진이 좀 섬뜩해야 되거든요. 또 징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신 분들은 제가 따로 유튜브 탈곡방에서 탈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중 너무 수준이 탈곡하기에는 좀 너무 탈곡을 너무 심하게 당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사진은 보겠습니다. 한 사진들은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건개님의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십시오. 토요일 저녁을 즐겁게 보내라는 인사차 올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컬러면 컬러, 흑백이면 흑백으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건만 여전히 컬러와 흑백을 함께 보내시고 있습니다. 가창 올리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규님, 강형규님입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 사진, 흑백의 대비, 콘트라스트. 그죠? 흑백 콘트라스트 되게 강해요. 중간 톤도 별로 없이. 그런데 강렬한 인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 사진. 좋네요. 이 나무를 이렇게 넣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분은 대담하게 나무를 넣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나르게 하는 것은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야 되겠어요. 조금 더 어두우면서 여기가 나르면 콘트라스트 강해지긴 하겠지만 아마 눈부신 느낌이 날 거예요. 눈부신, 실제로 눈은 부시지 않거든요. 근데 눈부신 느낌을 낼수 있는 프린팅. 그 정도는 되시면 참 좋죠. 바위. 그죠? 제자리에 바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연재해가 없는 한, 모래알처럼 가늘어질 때까지 저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참, 이 세상에 존재물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죠? 이거 한복이 아니고 한복을 입고 있으면 좀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탁이 달려있는데, 이분 빛을 제대로 잘 읽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빛을 읽는다. 대단히 중요하죠. 빛과 그림자 예술이잖아요, 사진이. 오, 이 신발은 일부러 이렇게 놓았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때 벗어놓으신 이 신발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신발 코를 앞쪽으로 내죠. 근데 이렇게 찍기 위해서 일부러 신발을 돌렸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되게 정갈한 느낌, 절집의 선풍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 옳시다. 하, 이런 사진도 잘 찍으셨네요. 보십시오. 이게 나무를 그냥 강렬하게 안에다가 넣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요, 대단히 개성이 드러나 보여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사진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정말 쉽게 말해서 깽판 나는 사진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만들어내면 그런 점에서 훨씬 성공작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사진 잘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15장이 아니네요. 15장 추려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곡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이거는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스냅한 사진들인데 쌍떼우라고 하는 태국 치앙마이의 마을을 느낌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력으로서는 좋다. 이런 게 되겠죠. 새벽길 달려 하루를 마주하는 꿈꾸는 사진가. 새벽 사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열심히 새벽을 촬영하신 분의 사진이네요. 한번 더 볼까요? 여기 아 그래서 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확 와닿아야 되는데 좀 확 와닿는 게 없네요. 확 와닿지 않는다. 그죠? 그게 참 와닿는 게 뭔지 쉽지 않아요. 응? 아, 여기는 외국인들이 앉아 있고 시장바닥의 사진. 좀 뭐라 그럴까? 사진과 나 사이에 어떤 간극 같은 게 보여요. 이 사진 자체가 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간극이 보인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못 들어갔다는 느낌. 예, 1월 30일은 여느 해와 다르다. 작년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올해는 카메라를 들고 겨울 바다에 있다. 작년과 달라진 내가 있다. 아, 카메라를 든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빈대림 사진. 이 사진 참 좋네요. 움직임도 좋고 이 사진도 좋고 조금 더 좋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공부해 오시면 훨씬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의 흐름 같은 게 드러나면서 사진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자기만의 사진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빛의 김기엽님의 사진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분 참 사진 참 재밌게 찍어요. 그릇인가 봐요. 그릇을 자기만의 독특한 안목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런 안목 필요하죠. 이런 안목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종이 냄새가 그리운 지지공화 책방인 것 같아요. 요즘 책방 이것저것 다 팔죠. 그죠? 베스트셀러. 책방을 돌아본 스케치 사진. 책방의 느낌 정도였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못하고 기수 최기수님의 장독대 사진은 포커스가 뒤에 있어요. 앞에 안 맞추고 뒤에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긴 하셨는데 장독을 이렇게 찍고 이게 뭘까요? 장독만 그냥 가득 찍고 말한 장독을 좀더 멋있게 사실 이게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림자도 별로 없고 그림자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림자가 순광 상태로 치고 있고 순사광 상태로 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럴싸하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해질 때는 그럴싸한 눈으로 봤을 때 그럴싸할 때 찍으셔야 돼요. 김기영님 짜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님. 이야, 이건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에 응모하신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사이즈를 구사하셨어요. 1920x1080 72dpi. 예, 이런 사진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영혼탈곡기에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둘러보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뷰감이네요. 리뷰감이에요. 좋아요.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탈곡하는 곳이기 때문에 탈곡하겠죠. 부산의 골목 역시 빛을 읽고 있는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빛을 잘 읽으세요. 네, 빛을 잘 읽으세요. 보십시오. 이거는 또 영도 어디인 것 같아요. 영도의 어느지요. 빛이 안 들어와 있는 부분과 빛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렇게 달라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낮에 올린 거예요. 페북 그룹 사진일기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페북에 크리틱 사진을 올리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응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응모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계시는 고영진님의 사진입니다. 아, 이게 참 살아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생의 활력.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실히 느끼고 있는 광경들이에요.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있는 남녀. 예, 음악하고 있고 이번은 뭐 라이카로 찍는다 그러는데 대단히 섹시한 사진을 우리한테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뉴욕의 스팀이 나오는 거리. 그죠? 이분도 한번 트라이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뉴욕 거리를 촬영을 해서 멋있는 책을 내고 싶다고 항상 하시는 분인데 사진만 좋다고 책을 내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 좋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찍혀있는 사진이 수준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세계적이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혼 탈곡기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요. 보십시오. 이영희 님이 행복이 별건가에 미소 지을 수 있으면 행복이죠. 예, 아주 여성스러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지혜라고. 지혜 모습들도 등장하는군요. 뭐 그냥 있는 인형들을 클로즈업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미소 있으면 좋죠. 뭐 사진 찍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에 반하지 않으면 저 혼자 즐기는 사진으로서는 더없이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그 사진으로 남에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발표잖아요. 발표를 하면 남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동이거든요. 그 감동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안일한 방법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봐서 인간들이라는 게 익숙한 데 대해서는 별로 감동하지 않거든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개성적이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흥수님 요의 준비 땅. 예, 뭘 할까요? 이거는 아 예 생각이 많으신 분이로군요. 예. 좀 아마 길거리 다니면서 스냅하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컬러 오브 스카이 하늘의 색.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을 하나의 색채 현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인상을 포착하여 그린다. 그래서 인상주의처럼 보았다 이런 것일까요? 인상주의는 이미 오래도 했잖아요. 인상주의 이후로 얼마나 많은 류파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류파를 따라가면 역행하는 거죠. 우리 임정희 선생님의 새로운 안목을 기대해 봅니다. 그죠? 새로운 안목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쳇바퀴 휴식은 쉼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것이다. 아이고 이거 예, 이게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A는 A다 이런 거네요. A는 A다. 너무 사진이 빤해요. 그죠? 제목하고 휴식은 쉼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것이다. 그런 게 쳇바퀴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빤해 보인다. 그죠? 하리양. 하리양님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찍은 이런저런 사진들이 옳시다. 오케이. 이분의 사진은 어떤 처절함 같은 게 일단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거든요. 아이고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역시 작가는 처절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긴장의 산물이잖아요. 작업이. 그죠? 그래서 그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금발머리. 필립손님의 금발. 아, 금발만 찍으셨네요. 예, 금발만 찍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이 묶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묶어지기 쉽지 않죠.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들만을 찍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참 쉽죠. 단순하게 곳까지만 가서 작품이 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찍으셨는데 뭐 재밌게 놀고 있다는 거군요. 재밌게 놀고 있다. 재밌게 놀고 있다. 뭐 같이 찍는 즐거움이 있죠. 이런 찍히는 친구들도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찍고 하는 그런 즐거움은 있지만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되기는 쉽지 않죠. 조나단님
사진은 찍으시고 밖은 춥고 방은 좁고 너무 지적 많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지적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말좀 묘하네요. 너무 지적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란 말과 그죠? 뒤에는 부정적인 말이 와야 될것 같은데. 병 하나로 열심히 그림을 만들어 보는 조나단님의 작품입니다만 잘 정리된 자신의 방을 자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임정희님, 미러 사물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 아, 이 사진 색깔 좋네요. 사진도 좋아요. 아, 사진 좋네요. 아, 이건 좀 너무 통속적이다, 그죠? 통속적이에요. 이것도 좀 통속적이고. 이 사진은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자기만의 안목, 자기만의 컬러, 자기만의 스토리 이런 거를 엮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주선님은 제가 며칠 전에 보았고요. 찰리리님의 사진은 보았나요? 한번 더 볼까요? 이것도 본 사진인데 뭐 일단 그 동네의 일종의 아마 스케치 정도에 해당이 되죠. 자기만의 특별한 안목으로 찍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좋은 사진과 고만고만한 사진이 섞여 있네요. 한 수준을 자신의 사진 이런 정도의 사진의 수준을 넉장다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종호박님, 야, 이 건축 사진에 이분은 건축 사진을 참 즐겨 찍으세요. 그리고 건축 사진 참잘 찍으세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좋은데 왜이 사진이 이 자리에 등장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오님, 자전거. 이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에 과거 200년 넘도록 우리와 함께한 자전거는 과연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놓고 그 질문에 상응하는 사진은 없어요. 그죠? 그 질문에 상응하는 사진은 없고 일상적으로 자전거의 존재에 대해서 자전거의 용도에 대해서만 찍혀 있다는 거죠. 좀더 사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진적 발상이 필요한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래로. 끝없는 토트로지네, 그죠? 끝없는 동호반복. 얘기를 하려다가 말한 것 같은 동호반복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사진이 말이에요. 요 근자에 대해서 갑자기 사진이 늘었어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착한 사진은 버려라 그룹 사진 읽기를 시작하면서 사진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면 한 30분씩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며칠 전에 본 사진 이것이다. 김성근이 물 빠진 갯벌 지켜주는 넌 누구냐? 이 사진이 참 깔끔하게 좋아요. 사진, 손을 정말 잘 보시는 분이에요. 찍기도 잘 찍지만 후보정도 일관성 있게 자기 후보정을 잘 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 아, 이 사진 좋네요. 이 정도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전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왜 이걸로 전시를 하느냐는 자기 당위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김희진님. 그들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뭐 세상에 다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 이 사진 좋네요. 구상과 비구상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참 독특하게 좋은 사진 같습니다. 느낌이. 추상화처럼 찍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충격이 크죠. 그런 충격을 맛보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뭐든 하면서 보케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카메라의 기능성에 대해서, 카메라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찍을 때 실제 혹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핀이 나간 듯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보케가 마음에 들어서 나 보케 사진을 찍어 그랬다, 그죠? 보케가 마음에 들어서 보케 사진을 찍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보케가 좋아서 찍는 데는데. 그렇지만 보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반드시 있는 그런 사진을 할때 쟤들을 설득할 수 있죠. 나 좋아서 했어. 뭐, 너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나 사과 먹을 거야. 난배 먹을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랬어? 이거 좋대는데. 보케 사진 좋대는데. 그렇죠?
이거 사진 좋아요. 아, 그림이에요. 하, 자전거가 요 정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림자. 태양의 나라. 쿠바입니까? 태양의 나라. 크, 동작 보십시오. 이 동작, 동작, 동작. 다 동작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고, 한 사람도 멈춰있는 동작이 없어요. 정말 사진을 잘 찍는 분이에요. 문이 열려있고, 걸어가고 있고, 자전거가 있고. 아, 조금 어중간하네, 그죠? 사람의 위치가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조금 타이밍을 좀 지뢰가 생겼으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참, 이 사진 좋네요. 아주 수작이에요. 조현님. 사진을 무리하게 색조 변환을 한 느낌이 드는군요. 누구나 가면, 이 자리에 가면 찍을 수 있는 사진. 이런 사진보다는 누구나 가도 자기밖에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어라. 건축 사진 보십시오. 광각렌즈로 착착 들어가지고, 이 광각렌즈이기도 하지만 아우리를 쓸수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죠. 사진 좋아요. 이분은 건축물 사진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찍으세요. 건축 사진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택 토니 박 질문이들의 이 뭡니까? 아, 카약인가 이런 건가요? 그런 걸 타고 나가는 질문인들의 모습을 찍어 두셨습니다. 막 모습만 찍혀 있다 그죠? 이들의 일상, 이들의 결기 이런 건 찍혀 있지 않네요. 로스앤젤레스의 풍경 보기, 로스앤젤레스의 풍경. 아우,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자갈마당 딱 반으로 나눠놨네요. 이것도 조금 통속적인 느낌이고, 아, 이건 좋네요. 이건 역시 좋은 사진과 좀 통속적인 사진이 들쭉날쭉하면서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연인 듯 운명. 새 사진을 참잘 찍으셨어요. 그죠? 갈매기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우연인 듯 운명이라고 제목을 하셨을까? 임정희님, 줏대 있는 삶을 살자. 자기 생각이죠. 줏대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해놓고 줏대 있는 삶을 살자. 그러면 이해는 돼요, 저희가.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와닿지는 않는다. 이훈님, 바다를 바라보다. 아, 이훈님 사진 좋아요. 이분은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알아요. 이훈님은 한번 사진을 15장을 정리하셔서, 유튜브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응모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옥숙님,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부의 삶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이 사진은 둘 중에 한 장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 장만 있으면 되고, 둘 중에 여기 두 장이잖아요. 이것도 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진을 넘어오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일거리들. 뭐 이런 정도면 사진이 될 텐데, 두장 정도의 의외에 필요 없는 사진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틱을 보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오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또 얼굴을 내보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